음악을 꺼야 되겠는데. 아 음악. 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저 이걸로 이걸로 쌤 이거 이거 이거. 예. 네. 아 꺼주세요. 예. 네. 그리고 마우스를 이 원격 마우스가 좋은 게 이게 이렇게 화면 보면서 어 근데 왜 말을 안 듣지? 혹시 마우스 패드 말을 잘 안 들어? 어 오케이. 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제목만 좀 제목이 이제 건강을 위한 인문학의 힘. 그래서 이제 여기에 관련된 PPT 두 개, 두 종류. 그러니까 PPT 한 12종류를 가지고 다녀요. 근데 그 중에서 건강과 관련돼서 두 종류를 동시에 띄워놨어요. 이렇게 이거는 AGI 시대의 건강 인문학. 그래서 오늘 이제 두 가지 경우. 강의하기 전에 제가 칼럼을 쓰고 나서 그 칼럼 내용을 떠올리면서 강의하는 경우가 있고, 또 강의 끝나고 그 강의한 내용을 칼럼으로 써서 나중에 이제 책으로 이렇게 그 내용이 모아서 나오는 이제 그런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경기신문에 실릴 오늘 강의하고 관련된 칼럼을 거의 한 85% 쓰다가 출발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여기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 원고는 꼭 이 강의를 위해서 쓴 원고가 아니라서 이 원고대로 강의가 되진 않아요. 이 원고는 그냥 좀 거시적으로 좀 그냥 예비 학습 정도? 거기 앉으셔도 돼요. 제 짐은 제가 밑으로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더 오신다는 거를 미처 생각을 못했네. 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 3분의 2 정도 읽은 책이 개성의 탄생이라는 책인데, 이 양반도 학계에서 인정을 못 받고 굉장히 몇십 년 동안 고생을 했더라고요. 고정관념하고 싸우느라고. 이 사람이 그래도 나름 하버드 대학을 나온 사람이고요.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연구를 하다가 저도 대학 다닐 때 그런 경험을 했는데, 대학도 약간 그 권력 구조가 있고 갑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도교수하고 뭔가가 마음에 안 맞으면,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가치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나 위에 계신 분하고 마음에 안 맞으면은 쫓겨나요. 쫓겨나고 대학원 합격도 못하고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그 학자들이 학계에 있는 학자들이 가장 좀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가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대학원생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예, 그동안 자기가 쌓아왔던 권위가 밑바닥으로 추락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저 책이 굉장히 두꺼운데 전하는 주제는 굉장히 또 단순해요. 그런데 구구절절 고생을 많이 했다 보니까 자기가 고생한 이야기를 구구절절 쓰느라고 그냥 그게 분량을 거의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박사가 이걸 양육, 인간의 개성과 인격이 형성되는 것은 DNA인가, 부모로부터 타고난 것인가, 아니면 환경인가, 태교인가, 부모의 영향인가, 이런 것에 관한 연구예요. 예, 그런 거. 근데 이게 이 연구가 지금 오늘의 주제,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면은 이거거든요. 인간은
자기 행복을 느끼는 방식을 바꿔야만 하는 상황에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선천적으로 몇 퍼센트를 실제로 행복 유전자가 있다고 합니다. 행복 유전자가 있어요. 뭐 태어나면서부터 우울증에 걸릴 확률을 높게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과연 그게 그 평균치가 전체 인생에서 몇 퍼센트 영향력을 갖고 있느냐, 이게 이제 논란거리거든요. 근데 그 DNA냐 후천적인 환경의 자극으로 인해서 인간이 변할 수 있느냐, 그것은 여러 가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DNA가 후천적으로 변할 수 있느냐,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예를 들어서 암에 걸리는 문제는 예전에는 DNA라는 것이 이렇게 DNA를 아주 현미경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기 전에는 그냥 암에 걸렸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DNA가 변화하지 않고 걸리는 암은 없어요. 암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인간 세포 내에 있는 DNA 자체가 변한 이후에 생기는 거예요. 변한 이후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영화배우가, 이 가슴을 도려낸 영화배우가 있는데 안젤리나 졸리죠. 자기 부모로부터 한 전 인구 중에 뭐 0.5%인가 5%밖에 없는 유방암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한 60% 정도가 암에 걸릴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건데, 그러니까 아예 나는 미리 도려내겠다 이거죠. 젊었을 때. 가짜 가슴을 달고 살겠다, 그냥. 그 유방암 걸릴 그 장소를 없애버리겠다. 이 결정을 합니다. 실제로 수술을 했죠. 그런데 이런 거예요. 그러면 40%는 왜 안 걸리냐 이거예요. 그 유전자를 가지고, 그 유방암 유전자를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 60% 정도만 걸리고 40%는 안 걸려요. 왜 안 걸리냐 이거죠.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질병의 유전자를 타고났다 하더라도 후천적으로, 그건 너무나 분명한 유전자임에도 불구하고, 확률이 높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40%는 안 걸리더라 이거죠. 그렇게. 물론 어떤 질병의 유전자냐에 따라서 후천적인 영향이 얼마나 크느냐가 좀 다르겠지만, 중요한 건 이걸 평균을 내본 겁니다. 학자들이 평균을 내본 거예요. 그랬더니 25대 75로 나와요. 1대 3으로 나와요. 1대 3. 1대 3. DNA 영향력이 25%. 후천적인 영향력이 75%예요. 그렇게 이게 이제 이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무수한 쌍둥이들을 연구합니다.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 DNA가 똑같이 타고난 사람들이 10살, 20살, 30살, 70살, 90살 됐을 때, 90살 넘게 둘 다 장수하는 쌍둥이가 드물겠지만 뭐 가끔가다 있는 거죠. 이렇게 다 연령대별로 다 연구를 합니다. 쌍둥이들. 그랬더니 우리나라도 그런 쌍둥이가 있는데 딱 겉보기에 나이가 10년이 차이가 나요. 일란성 쌍둥이인데. 한쪽은 남편을 잘못 만났고 한쪽은 좀 괜찮은 남편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시집가가지고 이게 외모가 일단 10년 차이가 나고, 그리고 건강수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세포 나이. 예. 건강수명을 측정해보면 25년 차이가 나버립니다. 이 사람은 25년 빨리 죽는 거예요. 일란성 쌍둥이인데.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썼던 칼럼에 예습을 하고 온 건데, 서두에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죠. 뭐 좀 올릴만한 페이지를 펼쳐놓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올릴만한 페이지. 그냥 이렇게 좀 뭔가 좀 있어 보이는 박사들의 이야기를. 자, 여기서 이 부분이 참 재밌어요. 모든 세포는 물리적인 현상보다는 역사적인 현상을 나타낸다. 이게 핵심이에요.
모든 세포는 경험을 축적한다. 다른 얘기로. 모든 세포는 역사적인 현상을 나타낸다. 이제 이것에 대한 강의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두 번째. 물리학하고 생물학을 동시에 전공한 사람이죠. 제가 굉장히 두꺼운 책을 읽고 찾아낸 명언이에요. 그냥 어디서 검색해서 찾은 게 아니라. 위에 있는 거는, 위에 있는 거는 뭐냐,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릴 때, 그것이 의학적이든 심리학적인 그든 문학적이든 인문학적이든 간에 판단을 내릴 때 늘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기원, 사물의 기원. 좀 더 뿌리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점. 그것을 강조한 명언이고. 그런데 정신적인 것은 그 뿌리가 잘못됐을 때는 더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더 위험하다. 그 원인을 잘못 파악했을 때, 그 뿌리를. 근데 물리적인 것에, 왜 그럴까요? 물리적인 것에 원인을 잘못 파악하게 되면 약 5년에서 10년 내에 그게 들통이 납니다. 근데 예전에는 과학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좀 그게 더 오래 갔어요. 오래 갔는데, 예를 들어서 뭐 우생학이라든가 이런 거, 뭐 우리 인종이 전 세계적으로 뭐 머리가 좋고 더 뛰어난 인종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히틀러 나치즘의 어떤 근거를 이루었던 그런 생각들이 그게 아니라고 증명되기까지는 한 50년, 100년이 걸릴 수 있었어요. 예전에 뭐 우리는 일본은 굉장히 오랫동안 자기들은 신의 자손이고 다른 백성은 신의 자손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복해도 되고 이런 그런 사상을 갖고 있었거든요. 일제시대 때도 그랬고 임진왜란 때도 그랬었고 근데 거의 모든 민족이 다 그렇게 갖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일본의 그 항복문서가 있어요. 항복문서. 일본 천황이 그때 메가더 장군이죠. 그 무슨 레이건 함인가 아무튼 배 위에서 이제 사인을 하는 문서가 있어요. 그러면서 발표를 해요. 항복의 조건 중에 어떤 발표를 하냐면은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 아니다라는 문구를 써넣게 합니다. 그 미국이. 그리고 걔네들이 천황이라고 불렀죠. 국왕이 아니라 히로히토 그죠? 천황. 천황도 그냥 뭐 보통 사람이다. 뭐 이런 문구를 집어넣게 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자꾸 다른 민족을 함부로 죽이게 되니까. 그죠? 함부로 죽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얘기예요. 정신적인 사건에서 뿌리가 잘못되면 훨씬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훨씬 위험하다는 거죠. 오늘 여기 저를 불러주신 분이 목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이라 약간 조심스럽지만 미국 개척 시대에 식민지 정복 시대였죠. 그때 여러분 그 미션이라는 영화에 나와요. 그게 제가 가끔 강연에서 그거 써먹는데 미션이라는 영화에서 그 신부들이 어떤 원주민을 이렇게 전도를 하죠. 천주교였죠. 그 당시엔 천주교. 근데 어떤 갈등을 부딪히게 되냐면 이거예요. 니네들 왜 동물한테 전도를 하고 그래? 이 장애물이 생기게 된 겁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아메리카 원주민이 어떻게 인간이야? 무슨 인간을 야, 전도라는 거는 말이야. 이 성경이라는 것은 인간들이 읽는 거야. 근데 무슨 동물들한테 전도를 하고 난리야. 이렇게 이거하고 싸우게 돼요. 그 보수 원로들하고. 그래서 이제 그 젊은, 좀 약간 학구파. 거기 이제 그 두 명의 신부가 나오는데, 그 범죄를 저지르고 막 했던, 살인을 저지르고 형벌을 받았던 사람은 좀 이렇게 다혈질. 주먹을 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전투가 가능한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약간 학구파 신부였는데,
타쿠파 신부가 어떻게 저 원주민을 동물로 보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을 할까 해가지고 고안해내는 게 뭐냐면 찬송가를 가르치잖아요. 근데 원주민 중에 한 명이 찬송가를 부르는데 거의 뭐랄까 우리가 누구지? 폴포츠? 너무 잘 부르는 거예요. 너무 잘 불러. 원주민 폴포츠야. 그냥 뭐 가곡을 너무 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 됐다. 이렇게 찬송가를 눈 감고 들으면 완전히 그 오페라 가수가 와서 부르는 거예요. 이 노래를 저 사람들이 들으면 생각이 바뀌겠지. 그러고서 그 아이를 일으켜서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그랬더니 대답이 뭐 어떻게 나오는 줄 알아요? 앵무새도 사람 말을 따라할 수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그 원주민이 동물이라는 생각을 안 바꾸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에 이게 예전에 어떤 그 잠깐 이름 까먹었는데 두 권의 그 역사에 숨겨져 있는 재미있는 사건들만 추려서 쓰는 작가가 있었는데 그 작가 책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그 당시에 총하고 사냥개를 데리고 가잖아요. 그 개척민들이. 근데 그 사람들 손에 성경이 들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주민들을 그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사냥개에 먹이로 줬다는 거예요. 죄책감을 전혀 못 느껴요. 왜? 원주민은 사람이 아니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인종차별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냥 먹잇감으로 줘요. 그러니까 달려가게 하고 자기 사냥개가 가서 이렇게 이게 얼마 전에 더킹이라는 영화에서 왜 들깨파라고 사람을 개한테 먹이로 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자 어쨌건 이런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정신적인 것에 대해서 그것이 좀 뭐랄까 자기 인종차별주의로 가게 됐을 때 굉장히 이제 그런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제가 이제 그 개성의 탄생 양육가설이라는 책을 쓴 해리스 저자의 책을 보면서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자 이제 좀 더 자 이걸 넘어가려면요 이게 좀 이걸 한번 눌러줘야 되거든요. 몇 명의 제가 과거에 읽었던 책들 잠시 후에 나올 거예요. 책들에서 라이프니츠가 자기 이제 수학자였는데 라이프니츠가 왜 컴퓨터의 아버지가 뭐 앨런 튜링인데 라이프니츠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주역인가를 서양에 소개한 사람이에요. 1과 0. 그래서 서양의 그 컴퓨터 과학이 발달하게 되는데 굉장히 공헌을 했다라는 평가가 있어요. 라이프니츠가. 그 사람이 자기 책에다가 자기 경험으로 보니까 사람들은 후천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바뀌는 게 1대 3이더라라는 얘기를 고백을 합니다. 그 옛날에. 뭐 이렇게 조사는 안 했지만 오래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나쁜 교육을 받고 그 나쁜 부모한테 태어나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70%는 후천적인 변화를 75%가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건강 연구에서도 이제 건강 연구 제가 아까 얘기하다 잠깐 넘어가 버렸는데 텔로미어를 연구를 합니다. DNA의 맨 끝에 달린 부품 공장이 있어요. 우리 DNA는. 그래서 DNA가 손상이 됐을 때 효소들이 그 부품 공장에서 DNA 부품을 빼다가 다시 채워 넣어요. 잘못된 데다가. 제가 안젤리나 졸리 얘기하다가 또 넘어갔죠. DNA.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적으로 그렇게 나쁜 DNA를 교체하거나 또는 열쇠를 잠그는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들은. 그 역할을 이제 주로 면역체계가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망가지지 않도록.
유지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면역 체계가 망가지게 되면은 보호막이 사라지게 되면서 한 인간이 암에 걸리려면 8개의 관문을 통과를 해야 된대요. 8개의 관문. 8개의 성벽이 무너져야 암에 걸린다는 거예요. 8개의 성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게 뭐 여러 가지 이제 보호 시스템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성벽을 지키는 군사들이 대부분 면역세포들인 거죠. 감별해내야 돼요. 이 DNA가 지금 복제가 잘 됐는지 잘 못됐는지를 감별하는 그 감수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면역세포들이. 근데 그 감수성은 도대체 어떻게 무뎌지는 것이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 감수성. 그 감수성이 무뎌지게 되면은 DNA가 변성을 해도 알아채지를 못해요. 변화를 일으켜도. 그리고 그 변화를 일으킨 걸 알아채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복제를 해요, 얘가. 세포 분열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두 달에 한 번씩 세포를 다 바꿔야 되거든요, 몸에. 계속 세포 분열을 해요. 그러다가 굉장히 이런 거예요. 왕따를 당한 세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왕따를 당한 세포는 뭐냐면은 운동을 안 한 거야, 이렇게. 운동을 너무 안 해서 산소가 잘 공급이 안 된 거예요. 세포, 온몸 구석구석에. 그러니까 아무리 약을 먹어도 소용없습니다. 운동 안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암하고 뇌졸중으로 가는 겁니다. 산소가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나 어떡하지 하다가 산소 없이 생존하는 방법을 터득을 합니다. 나 그래도 살고 싶어. 나 아직 죽을 때 안 됐는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얘가 죽을 때가 돼서 산소가 공급이 안 돼. 그러면 그냥 죽으면 돼요. 근데 아직 젊은 세포인데 산소가 잘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산소 없이 살 방법을 연구를 한대요. 그 연구 끝에 드디어 변신에 성공하는 거예요. 나는 산소가 다른 세포들보다 말이야 산소 조금만 먹고도 잘 살 수 있거든. 그 세포가 바로 암세포입니다. 그 세포가. 네. 근데 그렇게 딱 바뀌니까 우리는 산소가 조금만 있어도 잘 살 수 있네. 얘가 착각을 하기 시작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사회 곳곳에도 그런 암세포가 있는데요. 자기가 유능한 존재라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유능한 존재라고. 왜? 다른 애들보다 더 적은 에너지로 더 빨리 자라고 더 빨리 분열을 해. 암세포가. 왜? 암세포 스스로 유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인문학적으로 따지자면 그래요. 제가 인문학적으로 의인화시키자면 그래요. 나 유능해. 이 사회에서 말이야. 이렇게 이따 유능한 이 인재를 왜 몰라주고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곳곳에 이제 파견을 보냅니다. 암세포를. 이렇게. 야, 너가 있잖아. 저쪽에 가서도 일을 해야 되고 이쪽에 가서도 자리를 잡아야 돼. 그러면서 막 보내기 시작하는 거죠. 암이 막 전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 심리가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 암세포 스스로가 자기가 굉장히 유능한 세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기를 칩니다. 면역세포한테. 어떻게 사기를 치느냐? 바로 그렇게 사기를 쳐요. 그러니까 얘는 이미 사회를 망가뜨리고 있는, 우리 몸 전체를 망가뜨리고 있는 세포로 변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굉장히 이 몸에 필요한 세포라는 신호를 자꾸 보냅니다. 그 신호를 만들어내요. 근데 우리 몸이 여러 가지로 잘 작동하고 있는 잘 건강한 몸이라면 암세포가 사기치는 걸 알아봐요. 면역세포가. 근데 뭔가에 의해서 뭔가 인문학적인 어떤 원인일 수도 있고 뭔가 음식을 잘못 먹었을 수도 있고 그것이 정신적인, 육체적인 어떤 원인에 의해서 면역세포의 기능이 약해지면 암세포한테 사기를 당해버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면역세포가 술을 먹었다고 쳐요. 술 취했어. 근데 암세포가 야, 나 유능해 보이지 않아? 그랬더니 이렇게 취해가지고 좀 헷갈려. 그래서 유능하네. 그래, 너 여기 자리 잡아.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얘는 분열 속도가 너무 빠른 거야. 그때부터는 신났지. 나 이제 유능하다고 인정받았어. 이러면서 막 분열을 하는 거죠. 그렇게 빠른 속도로 분열을 하다 보니까 다른 세포에게 가야 될 영양분을 얘가 다 먹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암 걸린 사람들이 영양실조로 죽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 암, 다른 세포로 갈 에너지를 암세포가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뭐 이렇게 암 치료하다 보면은 그 어떤 약물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약물이 지금 현재 그 암을 치료하는 약물은 이런데요. 빨리 분열하는 세포를 암세포라고도 다 인식할 IQ가 낮은 거예요. 치료약에 IQ가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분열하는 것들을 다 암세포로 인식을 해서 죽이는 경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발 세포를 죽여요. 그래서 머리가 다 빻는 거예요. 암 치료받을 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장에 점막세포를 또 죽여요. 그것도 빨리 분열하는 거래요. 빨리. 빨리빨리 그 다시 채워주는 세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질이 자꾸 나와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영양실조로 가버리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요. 더 혁신적인 표적암 치료제라든가 이런 게 나왔다는 소문은 들리는데 현장에는 왜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건지 도대체 이게 제약회사의 음모인지 뭔지 저도 지금 계속 연구 중이에요. 그 부분은. 왜 이렇게 빨리 그 암치료는 왜 그렇게 옛날 방식을 계속 고수하는 것인지. 자,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개성의 탄생에서 해리스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후천적인 선천적인 DNA의 영향에 의해서 성격과 인격과 그 사람이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방식 같은 것들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는 내가 말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공격을 하니까 아 누가 DNA 영향이 없대? 중요한 것은 몇 대 몇이냐가 중요한 거다 이거죠. 몇 대 몇이냐가. 그랬더니 아무리 봐도 최소한 50% 이상 제가 읽은 책들에 의하면 75% 이상인데 50% 이상은 누가 창 보고 그냥 나가네요. 목사님 누군가 한번 봐보세요. 네. 어쨌건 70% 정도는 후천적인 영향이 있는데 과거에 이게 주 양육자인 주가 주로 엄마였으니까 엄마가 유치원 때까지 어떻게 키웠느냐 이것이 엄청나게 지대한 영향을 갖고 있었다. 이게 이제 주류 학계의 주요 주장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계속 밝혀냅니다. 책에서. 그게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점이 인격과 성격을 바꿔 나가는가. 그리고 인격과 성격이 바뀌게 되면은 거기는 사실 능력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인격, 성격, 능력. 이 세 가지가 바뀌는 거잖아요. 후천적으로 인간이 바뀐다는 거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가 바꾸나 봤더니 메슬로우가 얘기했던 것으로 메슬로우가 참 칼융의 제자라고 하잖아요. 메슬로우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진짜로. 다시 일이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요. 자, 이게 좀 보기 편하게 제가 한 거예요. 자, 인간은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생리적 욕구를 지나서 세이프티, 안전에 대한 욕구를 지나서 소속감과 사랑을 느껴야 되고 그 다음에 존경받고자 하는 자존감의 욕구를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존경받고자 하니까 뭘 좀 더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더 고수가 되고 싶은 거예요. 더 아름답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사람이 우리가 보는 눈이 없으면 뭐가 더 아름다운지 잘 모르잖아요. 특히 이렇게 특히 현대미술 같은 경우에 제가 직업이 화가인데요. 현대미술 같은 경우에는 가끔 저한테 이제 문자가 날라와요. 왜 이렇게 휴게소 같은 데서 파는 그 아주 싼 그림이 있어요. 뭐 2-3만 원짜리 막 해바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그림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사람이 딱 그걸 딱 들고 그 보통 중국에서 만들어지거든요. 중국에서 보통 그 그림 하나에 1,000원에서 10,000원에 팔려요. 수입이 돼요. 아마 1,000원대로 수입되는 거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한 1, 20만 원에 팔리게 되는데 옛날에 대학생들이
뭐 공부하는 대학생인데 이러면서 그 1, 2만 원에 수입된 그림을 가져와서 이게 원래 1, 200짜리인데 1, 20만 원에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적도 있었어요. 사무실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당한 사람들 있을 거예요. 중국에서 수입된 건 만 원짜리예요. 그게 딱 액자값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는 사람은 그거 하나 그릴 때 한 천 원 받는 거예요. 그 중국 화가들은. 그 아주 대규모의 화가들이 있어요. 중국에 가면은. 그러니까 그게 만 원짜리인지 그렇게 대규모로 뭐 하루에 수십 수백 개를 그려내는 화가가 그린 것인지 몰라요. 그림을 공부 안 하면 정말 1, 200짜리인 줄 압니다. 그게 심리적 욕구예요. 이게 정말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알려면은 그냥 공부해서는 안 되고 상당히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상당히 그 분야에서 상당히 그게 인지적 욕구에서 심리적 욕구로 넘어가요. 근데 어느 정도 그 깊이 있는 감시관, 심미안, 뭐 이런 그 보는 눈이 없이는 부동산 거래도 주식 거래든 부동산 거래든 그 보는 눈이 없이는 결국 실현을 못 하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바를. 그렇죠?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뭔가 깊이 있는 감시관을 얻지 못하고서 자아실현을 하기는 힘든 거죠. 근데 사람이 한번 자아실현을 딱 하고 나면 그 다음엔 자아 초월의 욕구로 넘어가더라는 거죠. 초월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젊은 나이에 성공한 페이스북의 그 마크 저커버그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재산의 99%를 기부하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99%를 기부하겠다. 물론 1%만 가지고도 세계적인 부자니까. 1%만 가지고 있어도. 빌 게이츠는 50%를 이미 기부했고요. 기부를 많이 하죠. 미국의 부자들이 좀 많이 합니다. 자, 다시 그럼 리치의 후천적으로 건강과 성격과 인격과 능력을 부모의 DNA와 상관없이 후천적으로 75%의 영향을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요소가 뭐냐를 봤더니 3번, 4번 소속감의 욕구하고 자존감의 욕구더라는 거예요. 이거더라는 거예요.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이 인간을 꽤 많이 바꾸더라는 거예요. 소속감. 누구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떤 여자를 만나고 어떤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느냐가 이것도 굉장한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랑 이혼했던 그 여인하고 예전에 부부싸움 할 때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나 처녀 쪽으로 돌려보내죠. 이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를 만나서 자기 인생이 망가졌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싸움만 하면 그 얘기를 해요. 저한테. 다시 그 옛날로 돌려보내달라고. 물론 이제 그 친구가 그렇게 힘들었던 이유는 뭐 그 한마디에 마지막 한마디에 다 들어가 있죠. 나는 가난한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제가 돈을 안 벌어다 주니까 가난하니까 사실 공부하는 게 좋아하는 사람이요 돈 벌 생각 잘 못합니다. 잘 못해요. 제가 이틀 전에는 이제 가족 여행을 갔는데 이런 얘기 시간이 짧지 참 빨리 이거 하면 안 되지 간단하게 이렇게 어머니하고 이렇게 집사람이랑 두 번째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또 집사람이 있죠. 삼겹살 거먹게 하고 옆에서 전 책을 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먹는 것보다 책 보는 게 더 맛있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는 그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게 되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 어쨌든 소속감의 욕구가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존감의 욕구인데 저거는 그 해리스의 언어는 이겁니다.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간단하게 소속감의 욕구예요, 그거는. 근데 해리스는 자기 책에서 매슬로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왜 안 하는 건지, 의도적으로 안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안 해.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 간의 지위체계를 만드는 방식에서 경쟁하는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경쟁하는 방식. 그러니까 자기가 더 잘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고자 하기 때문에 사람은 경쟁을 하기도 하고
또 노력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격과 성격이 또 바뀌더라는 거예요. 인격, 성격, 능력이. 그래서 결국에는 DNA를 떠나서 후천적으로 인간을 가장 많이 바꾸는 것은 누구를 만나서 관계를 형성하느냐하고 어떤 방식으로 자기 자존감을 올리느냐,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바꾸는 걸로 일단 결론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나가죠. 더 나가죠.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지 않으면 이 강의의 의미가 없어요. 저는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하는 강사란 말이에요. 4차 산업혁명을 강의하는 강사란 말이에요. 자, 이런 거죠. 인공지능 시대 이전과 이후는 굉장히 많이 달라요. 자, 우리나라는 좀 아주 빠르게 성장하는 시기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인성과 인격과 성격 그리고 능력을 어떤 식으로 개발해 왔냐면 주로 직장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직장. 공무원이 되면은 이상하게 몇 년 지나서 왜 그렇게 공무원처럼 보이는지를 모르겠어. 그냥 그 누가 어떤 강사가 그랬어요. 광화문에 이렇게 시위하러 오는 것만 봐도 걸음걸이만 봐도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인격이 그렇게 바뀌는지 모르겠대. 그 외모까지. 딱 보면은 선생님인지 아닌지 그리고 사실 저는 목사님인지 아닌지도 어느 정도 구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살아보면 사람 거기에 맞게 자기 그 생각하는 그 범주에 맞게 모든 게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사고방식까지 변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교사들 중에서도 승진을 꿈꾸는 교사와 학생과의 소통을 원하는 교사가요 굉장히 분위기가 달라요. 언니 승진을 꿈꾸는 교사는 옷을 좀 이렇게 양복 딱 이렇게 입고 다니는 경우가 많죠. 교장, 교감 선생님을 자주 만나고 싶어하고, 그죠? 근데 그걸 포기했어. 나는 그냥 아이들의 변화에만 난 초점을 맞출 거야. 그러면은 애처럼 입고 다닌다거나 말투가 또 달라요. 말투가 어른을 상대하는 말투가 아니고 말투 자체가 애를 상대하는 말투로 바뀌게 되죠. 그럼 그렇게 학교 생활하다 보면요 인격이 달라져 버려요. 바로 이렇게 해왔어요. 뭐 괜찮았어요. 괜찮았어.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제가 아는 형인데 고시 공부할 때까지 말이 없어. 중고등학교 때도 말이 없었대. 별로 교실에서. 근데 고시를 패스하고 변호사가 된 거예요. 그때 사람이 수다쟁이로 바뀌었어. 역할 행동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은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직장을 얻은 거예요. 근데 초중고등학교 때는 내성적인 사람이었어. 친구들하고 말을 잘 안 했던 사람이었어요. 이제는 사람들하고 말을 하지 않으면 자기는 이제 굶어 죽어. 그렇게 살다 보니까 동창회 왔는데 얘가 수다쟁이로 변해 있어. 자기가 막 이야기 주도권을 끌고 가려고 그래. 물론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자존감의 높이가. 자존감을 형성해 가면서 이 사람이 성격이 변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리드해버리는 거예요. 대화에서 이제는. 바로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는 꼭 먹고 알 먹고 했죠. 즉 돈도 벌고 능력도 키우고 사랑도 받고 시집도 잘 가고 장가도 잘 가고 직장을 잡으면서 그랬죠. 근데 지금 상황이 뭐냐면은 자 소속감은요 인공지능 시대에도 소속감이 더 많이 변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소속감을 느끼는 방식도 조금 변할 거예요. 그리고 자존감을 느끼는 방식이 변해갈 거예요. 뭐 때문에? 인공지능 때문에. 너무너무 많이 발달했어요, 지금. 제가 오늘 뉴스에 뭐가 떴냐면은 인공지능이 시를 짓는데 예전에 우리 그 선문답을 하잖아요. 이게 절에 가면은 스님이 한마디 딱 하면은 제자가 한마디 딱 하고 이러고 그다음에 우리 그 선비들 보면은 삼행시의 수준이 아니잖아요. 뭔가 춘향전에 나오잖아요. 어? 기름고, 너풀고 다 하면은 뭐 옥반 뭐 가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대단한 한시가 바로 나오잖아요. 지금 인공지능이 그 수준까지 갔어요. 사람 시인이 한마디를 하면 인공지능이 시를 하나 지어줘요.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작사 작곡, 시 짓는 거, 그림 그리는 거. 고풍을 그려라, 고풍을 그려. 렘브란트 풍으로 그려, 렘브란트 풍으로 그리고. 이런, 문학과 예술까지, 인간의 수준을 이미 능가했다라는 것이죠. 인공지능이. 의학으로 넘어오면은 너무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인간 의사의 오진율이요. 거의 40%대가 나와요. 미국에서 나온 통계인데. 그래서 교통사고 나는 사람보다 병원에서 오진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책에 나온 이야기예요. 오진으로. 근데 그거 다 비밀로 하잖아요, 거기는. 예, 그리고 환자들 그걸 밝혀내지를 못해요. 증명을 못 해내는 거예요. 불리하죠. 정보 격차 때문에. 근데 전혀 오진을 안 하는 인공지능이 이미 등장을 했잖아요. 95점 이상. 12명의 인간 의사가 두 달 동안 막 회의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특이한 암에 걸렸는데 이게 뭔지를 밝혀내지를 못하는 거죠. 두 달간. 12명이 달라붙어서 연구를 했는데 이게 한 몇 년 전, 한 2년 전에 있었던 거였던. 이걸 인공지능 왓슨한테 맡기니까 두 달 걸리던 걸 2주 만에 딱 끝내요. 근데 왓슨이 2주 만에 어떻게 끝내냐면 이런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전 세계 환자들의 기록을 다 뒤지는 거예요. 해킹이 가능한 수준에서. 근데 지금 그 의학 논문을 이렇게 논문 공유 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논문이 온라인상에 올라옵니다. 의학 논문이. 구글은 그걸 다 해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전 세계에 있는 의학 논문을 다 읽어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막 서칭을 한대요. 그런데 놀라운 게 왓슨이 3시간 동안 의학 논문을 이렇게 서칭을 해요. 읽어요. 왓슨이 3시간 동안 읽은 거를 한 의사가 읽으려면 3,000년이 걸린대요. 3,000년. 얼마나 빠른 속도로 얼마나 많은 분량을 공부하냐는 거예요. 구글의 인공지능은 1초에 800만 권의 텍스트를 읽을 수가 있대요. 똑딱 800만 권. 근데 이게 응용력이 생겨버린 게 이제 얘네들이. 근데 지금 이게요. 인공지능 초기 단계예요. 놀라운 거는. 인공지능의 기승전결에서 기회 단계라는 거예요. 승하고 전이 남았다는 거예요. 인공지능 시대가. 기회 단계에서 성능이 이 정도예요. 이제 출발했는데. 인공지능 출발 2010년에 출발했어요. 현대 인공지능이. 2010년에. 8년 만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8년 만에. 지금은요. 하루하루가 달라요. 제가 한 5년 전에 강의할 때 슈퍼컴퓨터, 교실만한 슈퍼컴퓨터가 언젠가 손톱만 해질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3일 전에 뉴스가 나왔어요. IBM에서 성공했다고. 저는 10년 내에 올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5년 내에 와버린 거예요. 놀랍게도 ICT 분야에서 지금 15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결론을 내릴 거예요. ICT 분야에서 발달할 거라고 예상되는 건 항상 2분의 반토막입니다. 50년 후에 오겠지? 그럼 25년 후에 와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고 있죠. 자, 그러면은 영국의 휴먼스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소속감이 바뀌어버립니다. 즉 가사도우미 그 여자 로봇이 들어오니까 그 부인이 소외를 당해요. 지금은요, 그 이거 스피커 인공지능이 있는데 스피커 인공지능을 5살짜리 애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스피커가 더 좋아, 엄마가 더 좋아, 설문조사를 했는데 애들이 다 거의 대부분과 더 많은 애들이 스피커가 더 좋다는 거예요. 인공지능 스피커는 5살짜리 애하고 눈높이 대화가 가능합니다. 수준을 맞춰주니까. 근데 엄마는 눈높이 대화를 안 하죠. 바쁘니까. 거기만 신경 쓰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우리가 소속감을 형성하는 것도 바뀌어가고 있어요. 인공지능하고 상담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더 만족한다는 사람 더 많고 이미 지금. 그러니까 사랑을 느끼는 방식이 인공지능에게 우전적으로 변해가고 있고 자존감을 느끼는 방식이 좀 전에 우리가 직장을 잡음으로써 직장에서 승진을 해감으로써 자존감을 느꼈던 그 방식이 인공지능에서 심하게 이제 타격을 입겠죠. 백수가 많아지는 거죠. 백수가. 그래서 이제 단 한 번도 취업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반 이상 될 거다. 뭐 이런 예측.
지금 뭐 초중고등학생들 중에서 취업의 경험을 한 번도 못한 애들이 50%가 넘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비관적인 이야기. 낙관적인 이야기도 좀 낙관적이지가 않아요. 이런 전망이 있어. 지금 초등학생의 65%는 현재 있지 않은 직업에서 활동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45%만 뭔가 일을 하게, 지금 있는 일을 하게 되고, 지금 있는 일이 사라지게 되면 65%는 어디 무슨 딴 일을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인공지능 발달 속도로 봤을 때 그 65%는 그냥 백수된다고 보면 됩니다. 딴 일이 생길 가능성이 저는 극히 낮다고 봐요. 인공지능이 그만큼 성능이 좋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겁니다. 자, 이제 이 페이지로 넘어가야 돼. 이건 충분히 얘기를 했고요. 이제 마무리 페이지로 넘어가야 되는데 한 시간이요. 제가 좀 급해요. 2시간짜리 강의면은 조금 좋은데요. 다음에 2시간짜리 좀 불러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되는데요. 루이스 터먼이라는 사람이 정말 놀랍죠. 이게 미국 사회가 아니면 이런 연구를 못합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1548명을 90년 동안 추정 연구를 합니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이 뭐였는지를 연구를 하죠. 근데 이 종종 연구가 우리나라는 약 35년 정도 됐어요. 이화여대에서 시작한 게 있어요. 늦게 출발했죠. 근데 미국은 지금은 한 110년 이상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완전하게 종종 연구를 끝마친 거죠. 미국은 일찍 시작했으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한 35년밖에 안 됐고요. 루이스 터먼 박사는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인간의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성취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취감을 계속 느끼는 사람은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사는데, 희한하게 사람이 은퇴하자마자 병에 걸리고, 뭐 봉사활동을 하던 사람들도, 그리고 막 돈을 벌던 사람들도, 나 이제 이만큼 돈 벌었으니까 고향에 가서 돈 벌었다는 거 자랑하고 살아야지. 그러고서 고향에 내려가서 멋진 별장을 짓고 3년 내에 죽더라 이거예요. 암에 걸려서. 이게 왜 그러냐 이거죠. 집을 지을 때까지는 좋아. 건설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는 다 지은 다음입니다. 지을 때까지는 동네 사람들도 어머 이렇게 비싼 자재를 가지고 집을 짓네요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데, 다 짓고 거기서 막걸리에다가 집들이 한번 하고 나서 별로 자기를 칭찬해주는 사람이 없어. 이미 자기는 은퇴를 해버렸네. 회사를 물려줬네. 누구한테 뭘 자랑합니까? 강아지한테? 키우는 강아지한테? 성취감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거기서 멈춰버렸으니까. 몸이 망가져버리더라 이거죠. 그래서 끝까지 건강하게 잘 사는 사람들은 늘 노력하는 게 있고 얻는 게 있더라 이거, 죽을 때까지. 우리나라 그 박상철 씨라고 장수 연구가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서 100세 이상 노인을 연구해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주경야독을 맨날 하더라는 거예요. 주경야독. 반일을 하든 뭐를 하든 일이 있더라는 것이죠. 3번 좀 중요한데, 주변에 자꾸 나가서 좀 몸 좀 움직이자고 하는 사람이 많더래요. 오래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나가다 하는 무슨 저게 친구 관계예요. 밖에 나가서 놀자 이 사람이 없으면은 빨리 죽더라 이거예요. 빨리 죽어. 그래서 2번은 뭐냐면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면 한 5년에서 6년 더 살더라. 죽을 뻔하는 경험을 하고 회복하면 거기서 얻는 그 위안이 커서 그게 5-6년 더 수명이 연장되더라. 4번. 낙관주의자이되 혹시 이거 하면은 몸에 해롭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는 하는 사람이 오래 살더라. 예. 술 이 정도 마시면 괜찮겠지가 아니라 여기서 한 잔 더 하면 내가 몸에 안 좋지 않을까. 회의적 낙관주의자가 오래 살더라. 뭐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근데 하버드 대학에서도 75년 동안 종종 연구를 했더니
1번보다는 3번에 좀 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로제테 마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들의 삶은 즐거웠고 활기가 넘쳤으며 꾸밈이 없었다. 부유한 사람들도 이웃의 가난한 사람들과 비슷하게 옷을 입고, 중요하죠? 비슷하게 행동했다. 그 공동체는 계층이 없는 소박한 사회였으며 따뜻하고 아주 친절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다. 서로를 신뢰하였으며 서로를 도와주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있었지만 진정한 가난은 없었다. 이웃들이 빈곤한 사람들을 도왔다. 이게 로제토 마을 연구한 의사가 쓴 글이에요. 이랬더니 이렇게 사는 마을은 아무리 과음을 하고 아무리 담배를 펴도 아무리 운동을 안 하고 막 비계덩어리만 먹어도 병에 안 걸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똑같이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 다른 집단을 보니까 일찍 죽더래요. 막 심근경색으로 죽고. 그래서 이 연구가 어떻게 시작된 거냐면, 아니 이 마을은 왜 도대체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까? 이게 의아해가지고 시작된 연구였어요. 로제터 마을 그 연구가. 자, 이제 또 한 5분 내에 끝내야 되니까 이 아래쪽은 그 먹는 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위쪽은 뭐냐? 심리적인 거에 대한 거예요. 심리적인 거. 근데 이게 왜 이러냐면은, 도표 하나를 더 보여야지 결론이 되는데, 자, 도표 하나를 더 찾으면서 이건데요. 마지막에 끝나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제가 결론적인 이야기를 못하게 될까봐 그거부터 먼저 얘기를 할게요. 메슬롱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년에 피라미드가 거꾸로 되었어야 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 초월적인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심미적인 욕구, 인식의 욕구, 뭐 인지의 욕구, 뭐 그다음에 자존감의 욕구, 아까 그 도표, 그게 반대로 영향을 주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게 중년 이후의 상황이 역피라미드로 가더라는 거예요. 역피라미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어떤 초월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가 없으면 자아실현을 했다는 것도 잘 못 느끼게 되고, 자아실현의 그 욕구 자체가 좀 줄어들게 되고, 초월에 대한 욕구가 없으면 이렇게 쭉 역순으로, 그러니까 더 공부를 안 하게 되고, 공부 안 하게 되면 자존감이 약해지게 되고, 자존감이 약해지면 친구를 만나기 싫어지고, 친구를 만나기 싫어지니까 인생이 불안하게 느껴지고, 인생이 불안하게 느껴지니까 몸이 망가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PNEI라고 하는 정신신경 내분비 면역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인간의 정신적인 사고방식과 스트레스가 신경계를 먼저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는 호르몬 분비를 균형을 깨고, 그 다음에 면역 기능을 깨버리더라는 거예요. 정신신경 내분비 면역학이라고 있어요. 그 정신신경 내분비 면역학을 메슬로우가 말년에 느끼고 그 얘기를 하고 죽은 거죠. 그리고서, 아유, 한 칸만 올라가면 되는 건데. 몰라가지고. 예, 네, 그리고서, 자, 결론 내리고 이제 이거 설명하고 끝낼게요. 결론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예요. 소속감의 욕구와 자존감의 욕구를 우리 삶에서 만들어 나가는 그 방식 자체를 성적순으로 능력을 따지는 방식이라던가, 아니면은 누군가가 돈을 많이 벌면 더 유능한 것이고 더 잘난 거고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또는
저는 그 사회적인 지위 같은 거 이런 방식에서 한국 사회가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앞으로 몸이 아플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인공지능 시대. 그 관성을 빨리 벗어나야 된다라는 얘기죠. 왜냐면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자존감을 채워왔던 방식으로 이 사회가 굴러가지 않아요. 앞으로는. 그리고 특히 우리 아이들은 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공교육 그 교육청 강의를 다니면서 공교육이 빨리 커리큘럼을 전부 없애버리고 동아리 방식으로 빨리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수학과 영어를 원하는 애만 그걸 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원하는 것만. 그러니까 그것은 마치 유럽 사회에서 국회의원의 연봉이 청소부 한 10년, 20년 하는 사람보다 연봉이 작대요. 그리고 일은 엄청 많대. 일이 너무 많아. 3D 업종이래, 3D 업종.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서로 아예 출마를 안 하려고 그런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대. 야, 너 8년 쉬었잖아. 너 이번에 너가 나가서 국회의원 하란 말이야.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알아? 이러면서. 그러니까 거기는 대통령도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대통령도. 그러니까 전 국민이 이게 서열이 없어요. 아예. 뭐만 있냐면 각자 자존감을 느끼는 방식이 다를 뿐이야. 다양성을 갖고 있어요, 다양성. 어떤, 그러니까 지위 체계를 위한 경쟁 방식 자체가 무슨 얘기냐? 개성이 다 강해. 개성이 다 강해. 그냥 개성이 다 강한 거예요. 개성의 탄생. 근데 우리가 그 개성을 강하게 하기 위한 그러니까 우리가 인문학이라는 것도요. 이 도서관이라는 것도 수많은 책이라는 것도 그 존재의 이유가 뭐여야 되냐면은 각자의 개성을 만들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의 모든 게 우리가 운동하는 거, 취미하는 거, 예체능하는 거 거의 모든 게 그렇게 빨리 바뀌어야 되는 시대에 처해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자기 자식들한테 과거에 우리가 느꼈던 우리가 직장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면서 직장을 통해서 일을 하면서 느꼈던 자존감의 방식이 그로 살 수 없다 이제는. 근데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른들도 밀려나고 있죠. 계속해서 우리나라 경제는 축소되고 있고. 자, 그래서 인간들은 자존감을 느끼는 방식이 그렇게 개성을 찾는 방식으로 완전히 급선회해야 되는 지금 상황에 처해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건강조차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PNEI라고 우리의 정신, 사고방식이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자기 삶을 성취하고 있고 자아실현을 하고 있고 자기 초월까지 가려는 그런 어떤 굉장히 고도의 인문학적인 그런 느낌들을 갖지 못한다면 하위 체계가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 체계가 망가져버려요. 결국에는 면역 체계가. 그렇게 해서 그냥 병원비만 많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 예측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아이들 진로 지도에서 기타든 줄넘기든 운동이든 간에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 영어 공부, 수학 공부하기 싫어하고 그걸 좋아한다며 그냥 그것만 시켜도 된다라고 나는 학부모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걔는 최소한 문화센터 강사를 하게 되는데 미래 사회 문화센터 강사나 여기 뭐 도서관 관장님도 마찬가지인데 국가에서 보조금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단순하게 이렇게 계산이 된대요. 자, 우리 국민들에게 개성을 찾게 해주고 인문학을 즐기게 해주고 예체능을 즐기게 해주는 누군가가 있었을 때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을 리드해줬을 때 어떤 동아리 같은 그룹에서 그 사람들을 아프게 하지 않는 비용이 책정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건강하게 100년을 살 사람을 저 리더가 있으면 이 사람이 건강하게 100년을 살 수 있어. 근데 저 어떤 그 리더가 없으면 문화센터의 리더가 없으면 이 사람이 70부터 80까지 10년 동안 국가 의료 재정을 축내고서 죽어야 돼. 그 10년 동안 병원에 누워있는 돈이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미래사회에서 이게 블록체인으로 계산이 돼버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경제활동 자체가요. 인공지능 시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더
즐겁게 해주고 뭔가 취미생활에 더 몰입하게 해주고 이런 경제가 너무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싸이라든가 방탄소년단 같은 애들이 우리나라에는 많이 나와줘야 돼요. 굉장히 지금 3분 오버됐습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예. 예, 이거는 그냥 그거 PNEI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그 심리에 따라서 호르몬 반응이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이쪽으로 가느냐 이쪽으로 가느냐 이게 정신적인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약 12분 정도의 질문 시간이 있습니다. 질의응답. 책 광고 좀 할까요? 두뇌사용설명서라는 책에 인공지능 내 인간지능 두뇌사용설명서라는 책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종합 선물 세트죠. 거의 뭐 책 1000권을 압축해 놓은 것 같은. 근데 대신 어려워요. 어려워서 상당히 읽기 힘들어해서 잘 안 팔리죠. 자, 질문이 나올 때까지 제가 요즘에 그리는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저는 인간은 누구나 자기만의 우주를 가져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 그림을 그려요. 제가 강의했던 내용이나 제가 그림을 그리는 거나 주제가 같아요. 자기만의 우주, 자기만의 꽃밭이에요. 이거 개념이. 이렇게 자기 눈동자 안에 자기만의 이렇게 달과 해와 별과 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잘 팔리는 그림입니다. 이제 질문 생각할 때까지 제 꿈은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 로봇을 가진 사람과 가진 기업만 부자가 되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 부의 기회는 문화예술 쪽하고 게임 엔터테인먼트 쪽에가 가장 많아요. 그리고 먹거리 부는 그러니까 뭐 연봉 10억 이상을 버는 농부가 우리나라에 나오고 있어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기후변화 때문에 해외에서 곡물 수입이 불안정해요. 이번에 감자 가격 오른 거 보셨죠? 4월, 5월에 북극의 기온이 한국을 전체를 휩쓸게 돼요. 4월, 5월 달에. 그러니까 새싹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노지에서 농사 짓기가 어렵습니다. 기후변화가 너무 심해서. 근데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러시아, 중국, 미국 다 그래요. 지금 미국은 대수층이라고 그래가지고 안반수 있죠, 안반수. 미국 대륙에 거대하게 있었던 그 안반수 자체가 고갈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사료값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 옥수수를 생산할 수가 없으니까. 그 안반수가 말라버리고 비는 안 오지. 물이 없는데 어떻게 농사를 짓냐고요. 지금은 그 넓은 대륙이 다 옥수수밭이죠. 이 시대가 끝나요. 그래서 우리나라 땅에서 우리나라 곡물을 생산하는 사람들의 부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하고 이제 전 세계 온라인이 깔렸잖아요. 자동 SNS 자동 추천해주고 그래서 게임 엔터테인먼트하고 문화예술계가 돈을 벌어다 주게 되는 거예요. 한국에. 저는 이제 한 20년 내에 그림으로만 연매출 1조를 달성하는 게 제 일단 1차적인 제 잠정적인 목표입니다. 연매출 1조. 근데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연매출 1조 이상을 올려본 화가들이 많고 매년 1조 정도 올리는 화가가 현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경제력이 문화 경제의 그 퍼센트가 좀 2%
2.5%다 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 미술 시장이 35조인데, 35조, 37조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 딱 10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3, 4천억 정도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미술품은 37조 정도예요. 근데 이걸 미술 거래의 특성이 뭐냐면 소수가 그것을 다 가져가요. 극소수가. 그래서 화가 한 명이 1조 이상을 매출을 올립니다. 1년에. 그래서 저기 독일의 안젤름 키퍼라는 작가는 독일의 그 BMW인가 BMW 순수익보다 더 올린 적이 있어요. 자기 그림 판매액을. 한 자동차 회사를 등가해버려요. 그림 판매액이. 그 정도가 가능합니다. 1인 대기업이 가능한 게 그림 쪽인데 너무 상업적으로 듣지 마시고요. 인문학적으로 들어주세요. 저는 이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한국에 어떤 끼치고 싶은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서 어떤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좋아, 제가 그러면 다시 리플레이할게. 소속감하고 자존감 느끼는 방식을 바꿔야 하고. 네. 거기에서 많이 공감하고 이해가 되는데, 네.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방식 중에 강한 개성을 갖도록 해야 된다 얘기하신 것 같아요. 아, 네네네네. 그런 일들은 어떻게 해야 생기는 거죠? 아, 이게 상당히 이제 너무 좋은 질문이고 제가 강의 때 아, 이 얘기 했어야 했는데라고 빼먹었던 그거 바로 그것을 질문해주신. 지금 내가 부자라면 정말 봉투 하나 드리고 싶은 지금 너무 가난해서 제가 그게요 우리나라가 너무 힘들어요. 그게 제가 부제가 독서와 여과에 관한 내과학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뭐가 힘드냐면 여가 문화 자체가 너무 이게 없어요. 여가 문화의 다양성이 없다는 얘기죠. 다양성이 그러니까 여가 문화의 다양성이 없다 보니까 그 여가 문화의 다양성이 없었을 때 그 전체 사회에 끼치게 되는 게 바로 개성의 획일화가 일어나요. 개성이 다양해지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이렇게 노는 놈도 있고 저렇게 노는 놈도 있어야 되고 이런 책 보는 사람 저런 책 보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우리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과목이 다 비슷하고 추천 도서가 비슷하고 놀러 가는 곳이 비슷하고 막 이래요. 그리고 사람들이 식탁에서 대화 자체가 또 비슷해져요. 그건 이제 그 드라마 때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출세지향적인 그런 성장 도구마에 빠져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스스로 그런 걸 연습할 필요가 있는데요. 뭐냐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잘 사는 인생 또는 좋은 인생에 대한 고정관념을 의심하는 습관을 전 국민이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가진과 동시에 그것이 살인과 뭐 살인이 아니라면 정말로 우리 아이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부모들이 일탈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애들이. 근데 그 부모가 일탈을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모가 원하는 사다리를 올라가길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는 이렇게 반듯한 사다리로 올라가길 원하는데 얘가 자꾸 칭농쿠를 타려고 그래요. 칭농쿠를 타고 막 위험하게 줄타기를 하려고 그러고 아예 그냥 사다리 밑에 막 톱질을 하고 있고 막 이래. 일부러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은 사다리 도구마를 벗어나야 돼요. 부모들이 자식을 키울 때. 사다리가 있다라는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고 사다리도 살아서 움직여요. 시대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엊그제 청석초 강의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게임 중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타일러 코인이라는 미국의 경제학자가 4차 산업혁명기가 오면은 공부를 했던 애들보다 게임을 했던 애들이 취업을 더 잘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기업 시험 보면 마지막 면접이 있죠? 마지막 면접. 이게 지금은 돌발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돌발 게임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로 개발된 게임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거기에 유리한 애는 누구죠? 어렸을 때 여러 가지 게임을 해봤던 애가 유리한 겁니다. 그런 애들이 나중에는 연봉이 높은 직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뀔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저는 99% 이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런 예측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학부모들은. 굉장히 연봉이 높은 회사의 최종 면접이 게임이 될 거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정답은 뭐죠? 국영수 사과 1등급. 이렇게 빠져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의심하지 않는다면요. 예를 들어서 전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에 취업하는 한국인 자체가 멸종될 위기에 처해 있어요. 우리가 그 교육에 있어서 사다리 도구마가 있기 때문에 너는 이 길로 가야 출세할 수 있어라는 이 도구마. 한국에. 그래서 우리는 그 자기 자신의 사다리 도구마를 굉장히 의심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아이들이 엉뚱하다고 생각하는 짓을 할수록 이렇게 기쁘게 놀래줘야 돼요. 굉장히 엉뚱한 짓을 했을 때 내가 도저히 사다리 이거하고 접근하지 않는 이상한 짓을 하고 있으면 와우 놀라워. 너는 네 개성을 찾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왜 다른 애들과 달리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얘 개성을 찾고 있네. 그러니까 그것이 뭐 살인만 아니라면 정말 극단적으로. 남들을 죽이는 것만 아니라면은 이게 있어요. 제가 왜 살인 그러냐면요. 인공지능의 특성상 이렇게 됩니다. 로봇 3원칙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 아시모프 아이로봇 그 영화 시나리오 쓴 사람 소설 쓴 사람 그 사람이 그 인공지능 로봇은 인간들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되고 또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필연적으로 인간을 보호하고 인명을 보호하는 것이 제1 원칙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운전을 하고 뭐를 하든지 간에 그 행위를 실수했을 때 인명피해가 나는 모든 일로부터 인간을 퇴출시킵니다. 그래서 테슬라 자동차의 일론 머스크가 머지않아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이 불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사람이 운전하면 졸음운전을 하더라는 거예요. 실수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운전은 인명피해로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 또 뭐가 높죠? 의사. 사람이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인명피해로 이어질 확률이 어쩌면 자동차 운전보다 더 높아요. 그 직업은 사라지게 됩니다. 왜? 인공지능이 봤을 때 안 돼. 인간의 몸의 치료를 인간한테 맡기면 안 되겠다. 너무 멍청해 인간은. 이게 앞으로 모든 분야에서 예를 들어서 제조업이다. 그러면 인공지능 로봇이 만들면 더 튼튼하게 만드네? 더 값싸게, 더 효율적으로, 더 좋은 신소재를 활용해서 지금 요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요리 레시피가 인공지능이 훨씬 호텔에서 막 5분에 하나씩 레시피를 추천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더 맛있다. 자, 또 하나. 교사. 무슨 얘기냐? 사람이 사람을 가르치면 개성을 잘 못 찾아주더라. 아까 인공지능 스피커를 아이들이 더 좋아한다 그랬죠. 설문조사에서. 왜 그런 줄 알아요? 인공지능 스피커는 나의 개성을 알아주거든. 근데 우리 엄마 아빠는 못 알아줘.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얘기했지만 운전, 의술, 교육에서 인간은 퇴출될 수밖에 없는 게 운명이에요. 그럼 인간 어디서만 소속감을 느끼게 되느냐? 실수해도 안전한 곳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실수해도 괜찮은 곳을 유심히 봐야 돼요. 근데 대개 그런 부분은 장난이나 놀이애가 많더라는 거예요. 게임하고. 진지하게 돈 버는 쪽은 잘못하면 사람을 망치고 죽이더라 이거예요. 그걸 인공지능 로봇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SF영화에서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영화 시나리오로. 문제는 시간 문제예요.
10년 후냐, 20년 후냐, 30년 후냐. 그 다음에 영역별로 이 영역에서 언제 인간이 퇴출될 것이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하지만 대충 수칙은 나와요. 운전에서 인간이 퇴출될 무렵에 인간을 치료하는 의사들도 퇴출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보다 좀 더 일찍 올 것 같은데요. 교육계에서 아이들이 인공지능 교사를 더 선호하는 일들이 더 먼저 일어날 거예요. 그게 한 5년 후에 일어날 것 같아요. 굉장한 사회적 이슈가 될 것 같아요. 무슨, 아, 나는 사람 선생님 싫어. 나는 애들이 많아지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약 5년 후부터 충분히 가능하고요. 10년 후부터 제품 생산과 의술에서 의학, 그다음에 제약 같은 거, 약을 만드는 거 이런 거에 있어서 인간 연구원의 가치가 급감하기 시작할 겁니다. 10년 내에. 그 원칙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인간을 다루면 위험하더라. 인간한테 해를 끼치더라. 그 원칙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엉뚱한 것에 대해서 가치를 다시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개성을 찾게 되고 개성을 찾아야만이 인간은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성취감의 방식이 다 달라져야 되니까. 재밌어야 되니까. 대답됐죠? 네. 지금 이제 마칠 시간이 됐어요. 예, 또 있어요? 말씀하세요. 하나만 더, 예. 예, 로제토 마을, 예. 네. 건강을 지키는 방식을 얘기해주셔서. 그렇죠. 네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소속감 됐을 때는 매칭이 저한테 잘 안 돼서 그렇게 행복까지 연결이. 네, 제가 오늘 또 강의에서 놓친 걸 또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아들러 심리학하고 또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들러가 미움받을 용기하고 평범해질 용기를 강조했는데 인간은 지금 가짜 인공지능이 워낙에 특출해지기 때문에 인간은 평범해질 용기와 또 한 단계 더 나가면은 비천해질 용기가 필요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행복해질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의 행복의 기준이 그래도 상당히 높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 정도면 행복하지 뭐라는 그런 어떤 일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미움받을 용기는 개성에 관한 거예요.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되 단 너한테 피해는 안 줄 거야. 이런 사람들이 다 인정되는 세상이죠. 근데 우리나라 그렇지 않죠.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지 그러잖아요. 자기한테 돈을 뜯어가 그렇게 해서 이런 뭐 네가 나한테 뭐 돈 보태준 적 있어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뜯어가는 것도 아닌데 뭔가 삶의 방식이 다른데 이상하게 왕따를 시키는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단순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렇게 다들 뭐냐면은 자기 개성을 찾는 데 있어서 타인들의 미움을 감수하는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지금 가정에서도 엄마도 아빠도 내 자식은 내 자식만의 개성을 위해서 나는 왕따 당해도 좋다. 왕따 당한다면 학교를 나는 그냥 안 다니게 하겠다 정도의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다음에 또 하나 평범해질 용기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는 뭐냐면은 진짜 인간에 대한 정의를 한번 다시 내려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따지자면 인간이 침팬지보다 더 잘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목사님 계시니까 한마디 붙이자면 신 앞에서 가끔 저도 교회 오랫동안 다녀봤는데 지금 안 다녀요. 벌어지지만 또 못한 저를 구원해 주시고 이런 기도하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진짜 그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우주 보편적인 우주 안에서 생명체 안에서 그럼 내가 저 벌레보다 행복하다면 나는 행복한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비천해질 용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무너져 가야 되는 우리가 지금까지 행복의 방식과 자존감을 찾았던 모든 방식들은 무너져 가는 것을 앞으로 20, 30년 동안 감수를 해야 됩니다. 네, 어쩔 수 없어요. 목사님 그만할게요. 네? 시간이 될까요? 아마 한 7분 정도. 아, 그 학생들 진로 지도는 제가 따로 무료로 해드려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진로가 고민이라면 밖에 나가서 무료로 한두 시간 제가 상담해드릴 수 있으니까. 하지만 저는 학생이 궁금하기를 원합니다. 엄마가 궁금한 것보다. 오늘 주제가 건강을 위한 인문학의 주제인데 사실은 그대 담론에 대한 이야기들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쉽지 않은 그동안 우리가 생각해왔던 그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그것이 특히 어떤 면에 있어서는 4차 산업혁명 또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한편으로는 낙관론적인 입장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을 비관론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어요. 이제 오늘 이야기는 비교적 낙관론적인 입장에서 비교적 이제 우리가 어떻게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었고 그 다음에 몇 분들의 학자들의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아마 좀 더 넉넉한 시간을 들었더라면은 좀 더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강의가 좀 띄우는 길을 많이 해가지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다 전달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은 한 번 더 또 이렇게 아이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학생들 그 진로와 관계 있는 부분들이 훨씬 더 진로 관계 많이 해요. 많이 있는데 제가 우리 도서관에 대한민국의 도서관이 6,500여 개가의 작은 도서관들이 있는데 저희 도서관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인공지능 시대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회학적으로 얘기하면 고령화 시대와 관련해 있어서 어린이 중심보다는 비교적 중고령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한테도 중고령자 중심으로 강의를 좀 부탁을 했는데 사실은 만만치가 않았을 거라고 전 연령대로 예, 잡았습니다. 예, 그래서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어쨌든 이 강좌가 그 여러 꽃길을 통해서 전개가 되어져 있고 혹시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은 이후에 오늘 저녁에는 7시부터서 또 매월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독서 토론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4월 27일 날 남북 정상회담,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어떻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국가 지도자들 입장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동일은 국가 지도자의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동일을 국가 지도자가 하는 거 아니거든요. 평범한 시민들이 함께 나누는 것들인데 우리 한국 사회는 시민들은 빼놓고 자기네들끼리만 이야기해요. 그런 통일은 건강한 통일에 대한 담론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한번 접근해보자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8월달 되면 이제 옥상에서 삼겹살을 가서 텐트를 쳐놔 놓고 충분한 환경 아니에요. 매월 1년에 한 번씩 여름에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텐트 안에서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지낸 시간이 있습니다. 한 달, 1년에 한 번 8월달에 합니다. 한번 8월달에 독서 모임 있을 때 그때 강제로